오늘따라 문양석이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지홍석입니다. 같은 문양이라도 죽여버려 문양이 이렇게 갈라가 색대비도 좋고. 자, 내가 오늘 문양석 천지라고 그랬죠? 물 뿌리는 순간 여기는 시선을 아주 압도해 버립니다. 그렇죠? 문양보소, 문양석보소, 문양석보소, 애간장을 녹인다. 우와, 딱 떨어지네. 많이 나올 때 막 부지런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참, 모함도 좋고, 색깔 좋고, 수마 좋고, 자,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오지코 대한민국에 없어요. 바다에서. 자, 인생 짰습니다. 인생은 일장 촌몽이라 했던가요? 봄날이 하룻밤 꿈과 같다 했어요. 홍석 구경. 찌른히 하십시오. 다 공부가 됩니다. 홍석만 맞다 해버리는 오석 이런 것은 잽이 안 돼. 오석이 갖춰야 할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후에 아름다운 색상이 하나 플러스 또 추가됐다. 플러스 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석이라고 막 막도는 되겠습니까? 다 갖춰야지. 형질색을 두루 갖춘 오석 이외에 아름다운 색상이 하나 더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다 한 분 한 분 제가 챙길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 부분 미안함을 같이 한꺼번에 화상을 통해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두세 명이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지요. 안전하고. 근데 불가피하게 혼자 다니는 것은 갈 곳이 없어요. 법 위반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늘 탐사 핑계로 여러 명이 다닌 것은 우리가 법을 역행한다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뵙고 싶고 전화해서 부르고 싶어도 좀만 더 참으십시오. 많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제가 아는 것은 산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홍석밭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청석밭이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오석밭입니다. 세 분지로 나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숨어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이 정도 뭐 사람보다 더 큰 파도를 던져버립니다. 파도를 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숨어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인 것 같아도 와 맞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한번 이렇게 딱 빼보세요.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모하면 어쩌고 하고. 오케이 옹카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앞뒤가 정갈해야 됩니다.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살아있는 동물 같잖아요. 역동성이라고 그래. 문양이 다 똑같은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문양이 많아요. 그런 건 쌉니다. 머리를 먼저 잡습니다. 저는 항상 자대로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저는 자대를 많이 짜봤습니다. 직업으로 짠 게 아니라 배우려고. 알아야 자대 짠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여기는 나무에 구멍 파서 올리기만 하고 얹어놓고 여기만 묻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대칭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이 역동성이 나오지. 여기가 사람 머리입니다. 여기 햇불 들고 가요. 이렇게 밑그림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림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모함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상이 좋아요. 밝습니다. 자,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물 안 뿌려도 이쪽 나옵니다. 물이나 오일 터치 없이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 터치 들어갑니다. 죽여주지 뭐 보나마나. 이렇게. 이야, 걸작이네. 오늘 뭔가 하나 보여주갔어. 이게 뭐 돌이에 뭐에 보석이에요. 보세요. 물 한번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23가로가 22나 되겠고 고가 23 되겠는데 이거 뭐야. 이게 그늘에서 이렇게 아름다우니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나마나 물 뿌려지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색이 진할 것 같은데. 자, 물 뿌립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진해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볼수록 땡겨요. 눈이 보십시오. 내가 이걸 갖다가 장사하기에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막 우리나라 돈을 죽게 세운 거 아니에요. 자부심은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좋은 작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모함 모십시오. 형태가 반듯하고 원만하고요. 빛자리 좋고 색상 좋고 수분 상태 죽여줍니다. 자연미, 내추럴. 자연미가 없으면은 수석이라고 부르니까 좀 그렇다 그랬어요. 자, 저는 자연스러움, 이렇게 거북스럽지 않고 혐오스럽지 않고 천연의 색깔 그대로. 이건 이제 형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깔이 더, 이게 A급입니다. 패스.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파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파도가 쳐서 올린 거죠. 저 밑에서 여기까지 파서 올린 겁니다. 쳐서. 오늘은 물이 매물밖에 안 됩니다. 곧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저 장갑도 안 꼈습니다.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자, 좀 한번 빼먹겠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으로 봐서는 펠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옳지. 좀 밑에가 조금 수마가 떨어지네. 이야, 한번 뿌려볼게요. 저는 이거 안 가지고 갑니다. 나도 한데. 자, 이건 태양이 너무 커서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좋네. 이거 큰 것보다 이게. 오케이. 패스. 자, 여러분, 저는 놔두고 갑니다. 패스 합니다. 자, 이건 뭐야 또? 이곳 몽돌밭에서 테마별로 나눠봤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걸 이제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폭포성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폭포가 참 잘 들어있습니다. 자, 폭포라는 것은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물이 어떻게 산을 넘어서 물이 오겠습니까? 그건 폭포가 아니죠. 칠부릉산 파부릉산에서 출발을 해서 모아져서 곡폭으로 먹어서 흘러내리면 좋다 그랬어요. 산을 넘어서는 온 것은 폭포가 아니죠. 자연에 흡사해야 자연의 근사치가 가장 고급스럽고 비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 앞에는 손색이 없어요. 삽질이 강합니다. 아, 뒤에도 폭포가 있네. 야, 보세요. 뒤에도. 앞면보다는 못하지만은 뒷면. 자, 여러분, 요거 가지고 가서 바다에서 나온 폭포예요. 드뭅니다. 폭포고.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선물석으로 놓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댓글 쓰세요. 자, 이거는 모자이크 석입니다. 석질 여기다 아주 강합니다. 이거 석질이요. 정돌이보다는 여기 훨씬 강합니다. 사실 정돌이는 기포가 많습니다. 자, 모자이크. 이거는 물 익히고요. 물속에서 건졌기 때문에 물이 익기예요. 그러면 물을 빼는 어떤 색깔 나오냐? 영광의 만자도크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패스합니다. 무거워서 갖고 와도 못 돼요, 여기서.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만나기 힘들죠. 칼라의 개구리 안석인데요. 자, 이렇게 막 보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많이들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찍어도 못다 찍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제가 먼 길을 왔는데, 이거 하나 만족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쯤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감상하셨을 걸 믿고, 제가 다른 곳으로 또 2차, 3차로 옮겨보겠습니다.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아쉽지만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